왜 이걸 노력해야 되냐. 왜 그래? 도망한 거 아니야? 맞춰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. 재회 가능성 좀 봐주세요. 얼마 전 2년 만난 남친에게 차였습니다.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타올랐던 처음의 모습을 잃고 점점 뜨뜻 미지근해졌어요. 얘가 날 사랑해서 미쳐 돌았다 이런 느낌은 사라지고 내가 싫지는 않나 보네 정도의 느낌만 남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좀 보챘습니다. 애정 표현 좀 많이 해달라, 자주 만나자. 이게 남친한텐 부담이었나 봐요. 싫어진 것도 아니고 오래 만나다 보니 편해진 건데 왜 꼬투리 잡고 못 살게 구냐고 하더라고요. 점점 집착처럼 느껴진다면서 헤어지세요. 너무 단호해서 입도 못했습니다. 모든 게 후회돼요. 인스타 보니까 아직 저랑 했던 커플템 하고 다니고 저희 커플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헤어졌다는 말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. 이거 재회 가능성 있는 거 맞죠? 야, 근데 사연을 발라드처럼 읽네. 아, 라디오 DJ 출신이니까. 아, 맞아 맞아. 자, 여러분, 제 동생 정승환입니다. 예. 아, 반갑습니다. 예. 고기에 계십니다. 제가 고막메이트 전 시즌부터 맨날 야, 너 나와야 돼. 진짜 나와야 저도 맞아 돼. 얘기했었어요. 제가 네. 그래서 술 사주면서 그 증거 영상도 찍었어. 너 고메 나오는 거야? 나오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아 진짜? 아, 그런 영상 찍었었어요? 제 마음대로 도찰했구나. 안테나에서 법적 대응 이제 들어가야지. 그럼 우리 디오 엔터테인먼트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. 아 근데 사실 정말 흔한 이별 사유고 연애 초에는 둘 다 똑같이 불타오르다가도 마음이 식는 속도는 서로 다르잖아요. 둘이 문제가 조금씩은 서로 떠안고 있는 게 막둥이는 연애 초반의 모습 있잖아요. 그 모습을 연애 내내 유지를 하기를 좀 바라는 거가 있는 것 같고 막둥이 남친도 맞춰주려는 노력을 안 하고 싶을 정도면 애초에 연애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. 맞아. 약간의 노력은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네. 약간 남친이 원래 마음이 떠 있었던 것 같아요. 애정 표현을 좀 해줘라는 말이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막 내가 막 숨도 못 쉬고 집착을 당한다고 느낄 만큼의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살게 군다는 말은 좀 상처야. 그러니까. 근데 솔직히 막둥이도 되게 압축한 걸 수 있어. 왜 뽀뽀 세 번 하네? 여섯 번 했었는데. 왜 요즘은 집 데려다 주고 마지막에 사랑해 사랑해 안 해? 안 해. 그리고 오빠 진짜? 왜 마지막에 아 사랑해 안 해? 아 사랑해? 아 근데 승환 씨 몰라도 발라더들은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근데 물론 양쪽 다 뭐가 있겠지만 근데 뭘 떠나서도 그 못 살게 군다는 표현은 너무 강력해요. 강력하긴 했어. 진짜로 못 살게 굴었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좀 헤어질 명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도 좀 들고 자기가 나쁜 사람 되기가 싫어서 이 헤어질 명분을 이 여자친구에게서 찾다 보니까 너무 보챈다, 못 살게 군다라는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치.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. 그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. 혹시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시길래? 생각하시는데요? 나는 이 둘이 아직도 100% 사랑하고 있다. 100%? 마음이 있다. 둘 다? 둘 다 마음이 있어. 나는 7년, 8년 이렇게 좀 길게 연애를 하는 편이었거든?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. 많겠지. 그럴 수밖에 없겠죠. 막둥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헤어짐이라는 어떤 초강수를 둠으로써 서로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브레이크인 거지. 근데 헤어짐이 초강수라기엔 너무 나쁜 거 아니야?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간극이 좁혀질 것 같다라는 어떤 남친의 입장도 있을 수 있다. 사실 저는 막둥이 남자친구의 입장을 경험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난 이 사연 들으면서 굉장히 과몰입을 했는데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다? 솔직히? 근데 솔직히 내가 변한 것 같기도 해. 근데 여친은 계속 내가 변했다고만 하고 근데 내가 볼 때 여자친구도 변했어. 근데 자꾸 나한테만 평온하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너무 못해주나? 막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인 거야. 눈치도 많이 보이게 되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라톤을 뛸 때 우리가 전력 질주로 끝까지 뛸 수는 없잖아요. 그럼. 근데 내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거기서 더 빨리 달려, 더 빨리 달려 하면은 못 뛰고 퍼지잖아. 나중엔 내가 지쳐? 내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형처럼 솔직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게 그냥 그게 사실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끝내든지
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주의예요, 저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뭔가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지닫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파국이었어. 나 안 변했어. 나 안 변했다니까. 막 이러다가 오빠 뭐 맨날 꽃 사다 주고 이랬는데 지금 오빠 나한테 꽃 사다 준 적 있어? 오빠 맨날 손편지 써줬는데 오빠 지금 손편지 써준 적 있어? 야 그럼 너는 그럼 너는 이렇게 되면서 막 둘이 싸우다가 이제 근데 그 이거는 결론이 안 나와. 난 항상 이제 그거에 관심이 많잖아. 무엇이 분비되는가 우리에게. 생물학적으로. 그렇죠. 뇌과학적으로. 뇌과학적 접근으로 봤을 때 사랑을 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그때 그 도파민이래. 내가 도파민.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흥분이 되고 막 운동할 때 내가 이겼을 때 나오는 그런 감정.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짧으면 3개월에서 정말 길면 6개월?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대. 그거는 지금 뭐 우리 정도 사이에서 느끼는 편안하고 평온하고 너무 안 보면 보고 싶고 이제 그 정도의 행복한 감정? 근데 그거 관계로 이제 넘어갈 때 연인들이 이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. 분명히 서운한 일이지만 이 관계를 좀 오래 보고 가고 싶을 때는 둘이 진짜 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그런 동물이라는 걸 인지하고 되게 정교하게 템포를 맞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계속 그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그럼 약물 같은 건 없어요? 있긴 있는데 그게 마약이고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일종의 마약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는 있어.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 확 바꾼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데이트를 안 하던 데를 갑자기 간다거나 우리가 안 했던 뭔가를 같이 한다거나 노력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야.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요. 근데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. 왜 이걸 노력해야 되냐. 그치. 그게 함정이야. 노력을 하는 게 맞거든. 연인은 친구도 그렇고. 근데 이제 물론 처음에 도파민 뿜뿜 할 때는 노력 안 해도 돼. 막 그때 그냥 노력이 자연스럽게 돼. 서로 막 그때처럼 안 되니까 노력해서 하네라는 것까지도 다 이거를 지적을 하면 그럼 진짜 숨 막혀. 아 그러면은 그건 좀 어렵지. 그럼 아예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죠. 다른 거지 사람이. 다른 거야. 근데 그거를 맞춰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. 나는 그건 성숙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. 그러니까 왜냐면 도파민이 3~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사는 거야. 계속 심장 뛰고. 그러네. 그 막 심장이 쿵쿵거리고 막 새벽에 전화해서 봐야 되고 이 상태로 계속 사랑을 해야 되는 거면 그건 이제 성숙도의 문제라고 난 생각하지 다른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. 근데 그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. 그걸 인지하고 정교한 템포를 맞춘다라는 게 템포를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. 내가 빨라져야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늦춰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기도 하고. 그래 그게 쉬운 게 아니야. 어렵다 진짜. 그럼 누나 말에 따르면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한 과정인 거라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또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게 이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도 약간 커플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고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도 뭐 아직 알리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? 진짜. 일단 근데 뭐 한 2년 정도 만났으면 당연히 미련이 있지 않겠어요? 약간 그 아쉬운 마음? 나는 누나랑 완전 정반대인 게 이런 거에 되게 무딘 사람이 있어. 야, 이나 불러. 헤어졌어. 맞아, 뭐? 맞아. 관계는? 아, 꼈네. 그냥 무딘 거야. 그러면 애들은 오히려 2년 동안 다 불태워서 미련이 1도 없어서 이걸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야. 그냥 반지로만 보이는 거고. 그냥 낀 거야. 뭐. 지금 딘딘 형이 말씀하신 거라면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부러 보라고 의도가 담긴 어떤 행동이었다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될 고민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아니길 바랄 뿐이죠. 그런 사람이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우연인 건지 아니면 누가 봐도 개 의도적이다. 그럼 그때는 이제는 아 그냥 아무리 봐도 저는 남친이 완벽하게 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죠. 일부러 뭐 계속 SNS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티를 내는 거라면은 이거는 진짜 남자친구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.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다시 막둥이가 재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다시. 네. 와 근데 의외로 이 중에서 가장 순한 맛인 세훈이랑 승환이 이 남자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되게 흥미진진한 포인트인 것 같아. 근데 지금 막둥이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못살게 굴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냥 확 쏟아낸 걸 수도 있단 말이야.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 날부터 후회를 할 수 있는 거야.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면서 커플템이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이 모든 행위를
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. 사실 저도 뭔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뭔가 단정 짓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. 나는 제외 가능성이 95% 이상이라고 봐. 물론 지금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거의 너무 높지만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가능성도 너무너무 높다. 그치 그치. 막둥이 자체도 내가 그렇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예전처럼 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은 차갑게 생각해보는 게 난 좋은 것 같아. 연애를 할 때 항상 5대5여야 된다라는 강박에 있으면은 지금 막둥이 경우는 막둥이는 8인데 남자친구 2 같아. 근데 그럴 때가 있어. 한 분기 지나잖아? 그러면 4와 6이 되고 이게 좀 계속 바뀌는 거라고. 처음 시작할 때는 한쪽은 1이고 한쪽은 9야 사실. 그치 그치. 9대1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되다 5대5가 돼서 엄청 만나지. 도파민이 터지다가 그치. 갑자기 또 이게 바뀌면은 왜 이래? 이러는데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봐라 우리 그러면. 그치. 왜 그래? 동방한 거 아니야? 딘딘 지금 또 생각났어 옛날. 울지 마. 눈물이 글썽. 아니, 옆에 입술이 떨려요. 아 진짜 너무한 거 같아.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아니 사랑한다고. 진짜 사랑해. 너무 사랑해. 미칠 거 같아. 막 밤마다 생각나고 너 보고 싶고 그래. 근데 안 되잖아 그게.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. 그치. 그러니까 그냥 과몰입 진짜 과몰입. 순간 다른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. 나도 한 재회 가능성 한 60% 가까이 이제 보는데 시간 충분히 갖지 않으면 100% 다시 끌려다녀. 더 심하게 끌려다닐 거야. 왜냐면 괜찮아 하고 약간 서늘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무조건 싸이거든. 어느 한 날 갑자기 빡 터. 근데 맞아. 또 남친은 나랑 템포가 맞네. 이제 나랑 연애 이제 좀 마음이 맞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막둥이 갑자기 터지면 봐봐 너 똑같잖아. 그거 약간 무서울 거야. 안 그런다면 여태 더 심해진 이제 막둥이를 보게 되는 거야.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는 거니까 진심으로 막둥이가 그래 사람은 변하는 게 맞구나. 그 변한 모습도 날 사랑하는 거였구나 깨달으면서 변하지 않고 어떻게 내 옆에만 있어줘라는 마인드로는 난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. 저도 사실 다시 재회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?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충동적으로 헤어진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짚지 못했던 것들을 좀 제대로 짚어보고 좀 더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도 뭔가 결론이 안 난다면은 그나마 전보다는 조금 시원하게 완벽한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애써야지 할 수 있는 일이지. 어렵지만 노력은 해보면.